김성수 조상우의 유법천지. 브레드 셔먼 의원의 한반도 평화선언 법안을 바이든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5월 21일 바로 전날 5월 20일 날 발의할 거라고 브래드 셔먼 의원실에서 알려왔다는 소식입니다. 야, 참 이렇게 지금 열심히 그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팀에서 이렇게 뛰고 있는데 최유한 평론가님.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우리 그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뛰고 있는데 예, 아 왜들 그렇게 국민의 집은 발목을 잡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그 법안, 이 법안의 예. 의미를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먼저 조상우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아,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그 브래드 셔먼이라는 의원이 예. 그 한반도 포괄적인 평화법안이라고 내놨잖아요. 예. 이게 브래드 셔먼 의원이 2019년도에 이미 그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예. 외교 미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때 빅딜이 뭐랄까 그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계속 푸시를 했던 사람인데 그렇죠. 스몰 딜을 얘기했던 분이죠. 예, 예. 그 이번에 지금 외교위에서 24년 동안 활동했던 이 양반이 이번에 외교위원장으로 출마를 합니다. 예. 그러면 그 하원의 외교위원장이면 발언권이 절대 작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이 내놓는 법안이 내용이 굉장히 사실은 그 하노이에서도 이미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한미 그러니까 북미 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 종전선언도 들어가 있죠? 그 연락사무소 설치하고 평화 촉진하면서 종전선언까지 예. 평화 협정 체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평화 협정 체결이요? 예, 평화 협정 체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종전선언, 그러면... 평화선언 추진, 북미선언하고 관계 주문하면서 평화협정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보여주기식 그런 것들이 그 법안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그 협의가 아니라 예. 실질적으로 실천을 하자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그 협상과 뭐 서명과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예. 실천이 없었어요. 그렇죠. 미국에서 뭘 내줘야지 북한도 움직이. 북한은 이미 이번 2021년 들어오면서 이야기하기를 강대강 선대선이라고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예, 예, 예. 강하게 나오면 우리도 강하게 나오고 예. 선하게 나오면 선하게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예. 실천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예. 이번 이 그 평화법원은 실질적인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예. 지금 바이든 대통령하고도 조율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이게 진행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예. 한미 정상회담 그 협의 테이블에 이걸 올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거 정상회담이 21일날 그 올라 21일날 열리는데 예. 지난 11일까지만 해도 이 셔먼 의원 사무실 측에서 언제 올린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들한테도 방에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예.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아닙니다라고 최유한 평론가가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지금 그 김경호 의원 통해가지고 민주당의 김경호 의원 통해가지고 20일날 올라간다. 예, 예. 20일날 올라간다는 것은 그 하원 그 법원을 올라간다는 거 21일날 있을 정상회담 테이블에 이 의제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놓고 북한과 종전선언하고 평화선언 추진하고 북미 연락소 사무소 설치하자. 이거에 대해서 남한도 북한에 대해서 설득해달라 같이 이야기하자라는 이야기니까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있었던 서명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천 방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야,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 힘이 난리가 나가지고 이걸 막으려고 그렇게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그리고 이거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은 8월 달에 있을 예. 그 한미 연합 훈련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게 취소된다는 의미예요. 오! 아. 그렇지 않습니까? 야, 박수. 야, 이건 진짜 박수. 어. 상대방과 함께 북미 연락 사무소 추진하고 개선하자는데 전쟁 연습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을 통해서 예를 들어 북미 연락사무소에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하고 미군 유해 송환하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전쟁 연습하면 이게 아예 스탠스가 어긋나기 때문에 예, 예.
이번에 의제를 21일 날 올린다는 이 자체가 예. 8월에 있을 한미연합훈련전 취소될 거라고 보고요. 예. 이것이 잘 진행되면은 올 안에 종전선언 나올 수 있다. 야, 그러면 진짜 가을이 왔다. 이런 공연을 또 한 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 종전선언이 온다라는 건 뭐냐면은 예. 민주진보진영에게 굉장히 희소식이 뭐냐면은 이 그 종전선언 오는 이 자체가 이미 적폐청산 이 한국 내에 있는 수구 세력들을 몰아내는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내년 대선도 민주진보진영이 다시 한번 재집권할 수 있다는 국내 정치적으로 이런 효과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한반도가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 예. 한반도가 평화 무드로 돌아가는 순간 이미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도 양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71년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이미 얘기했던 4대국 안정보장론이 예. 지금에 와서야 예. 꽃피울 수 있다. 예. 이렇게까지 예상을 해봅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러고 보니까 오늘은 네. 진짜 최현 평론가께서 진짜 북한 문제 연구가 답네요. 예. 뭔 소리야.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길게는 못하겠고요. 예, 이렇게 예. 그 좋은 그 소식을 전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우, 최현 평론가. 예. 아니, 근데 명쾌하게. 예. 지금 이 정도면 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예. 그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현대차가 예. 사실은 죽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봐. 현대차가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네. 대규모 그것도 전기차로 미국에 공장을 세우겠다는 투자 계획을 밝혔어요. 네,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하고 환경 정책에 정확히 부합하는 그런 방향이죠,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네. 바이든이 요구하는 걸 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우리 그 현대에서 내가 우리 현대라고 다 얘기한다. 나 진짜. 아, 너무 고마워서 솔직히. 네네. 너무 고마워서. 이 왜냐면은 정몽 그러니까 사실 현대가 그 북한의 어떤 중요한 변곡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기업이죠. 맞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개성공단도 그렇고. 정주영 회장이 그 유지를 지금 손자 때까지 이어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미국에 가가지고 제대로 전기차를 갖다 생산할 수 있는 기지와 또 수소 인프라를 갖다 만드는 네. 그런 투자를 갖다 다 할 거래. 네네. 그러면 여기선 또 어떤 것도 얻을 수 있냐면은. 우리의 수소 기술이 네. 이제 국제 표준이 될 수 있는 네. 미국 내 표준이 되면 국제 표준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국제 표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서 동시에 그러면서 미국 쪽으로부터 그럼 우리 뭐 해줄까? 한미 종전선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땡길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선물을 안겨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현대가 이러니까 욕도 못할 거 아니에요 국민의 집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 발목 잡기까지 할 수는 없죠. 네. 정치를 발목 잡는 걸 넘어서서 기업까지 발목 잡으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이 인간들이 지금 특히나 언론과 함께 임혜숙 노영욱 보고서를 강행 채택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날치기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장외 투쟁을 하게 돼요. 아, 사실은 이때 그 국회 그 박병석 국회의장이 예. 이제 여야의 원내대표를 만나서 양쪽 입장을 다 듣고 예. 어느 정도 본인의 의견을 밝히신 거예요. 그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전격적으로 그 청와대하고 얘기를 해서 예. 다 수용해 준 겁니다. 잠깐만.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러면요, 저 변호사님 네. 여기서 좀 나눠서 보자면, 네. 저는 변호사님이 알고 있고 그 이렇게 취재라고 말하긴 좀 뭐하지만, 네. 네. 하여튼 지금 당 주변에서 네. 오고 가는 얘기를 정리해 보면, 네. 네. 김기현 원내대표를 통해서 네. 이 야권이 국민의 짐이 네. 원하는 것들이 수용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앉혀놓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여당에서 성의를 보이면 야당에서 나는 이제 그 다음에는 사회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가져달라고 얘기한 거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그 자리에서 의장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청와대랑 얘기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그 직후에 사실은. 그 박준영 후보자 자진사퇴라는 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인 거고 예. 박병석 국회의장이 그 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한 겁니다. 예. 그러면 아니 그런데 왜 갑자기 얘네들은 총리를 갖다가 인준을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윤호중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마치 흥정 저작권을 흥정하듯이 하나 받았으니까 이제 두 개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냐.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걸 근데 왜 보도하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아니 그 자리에서 명시적으로 뭐 그걸 받겠다 안 해야겠다는 얘기는 안 해도 그래도 적어도 예. 그래도 국회 가장 수장이 예. 제안을 했고 예. 그 제안에 대해서 이제 양측이 이제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물러났으면 그럼 합의를 사실상 한 거잖아요. 네, 그 합의가 안 됐더라도 무슨 저렇게 장애로 뛰쳐나갈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요. 네, 뭐 그러니까 정치 원래 뭐 야당이라는 존재가 그렇고 특히 국민의힘은 항상 이제 뭐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니까 반대하는 네. 것까지는 알겠는데 예. 저게 무슨 야당 밖에 나가가지고 이런 뭐 메가폰 잡고 얘기할 문제입니까 그게? 이게 날치기라고 보도하는 언론들도 제정신이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렇죠. 봐요. 그렇죠. 날치기 아니죠. 왜냐하면 분명히 그때 박병석 국회의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 그 안을 전격적으로 그 수용했기 때문에 박병석 국회의장도 나름 신속하게 국정공백이라는 어떤 우려를 저기 고려해서 저녁 7시에 바로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예. 만약에 이게 저기 만약에 박주영 후보자 사퇴라는 그런 그 대승적 결단이 없었다면 예. 박병석 의장도 그날 처리 안 했을 거예요. 야, 저 이 자리를 통해서 박준영 후보에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공직자로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선택을 그분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다고 이제 그 관가에서 이제 인정받으신 분이에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아니 세월호 유가족들도 네. 난 박준영 같은 공무원이 그 해수부에 한 명이라도 있다는 거에 위로를 받는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20년 그 공직 생활하면서 20년 넘게 공직 생활하면서 3억이야. 네. 그 어떤 국민의힘 그 무리들보다 네. 청렴하시죠. 청렴하고 네. 도덕적인 삶을 살아왔어. 해수부가 또 얼마나 말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축제를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알짜로 축제할 수 있는 곳입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네. 공무원들이 서로 가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뭐 월북하다가 죽은 그 공무원 같은 경우 보세요. 개 팔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말단인데. 네. 예. 얼마든지 돈 얻으려면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그렇죠. 그런데 예.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리고 3억을 거기서 그 부패한 공무원들의 그 카르텔이 결국에 가장 극단적으로 나온 악의 형태로 나타난 게 세월호거든요. 세월호. 선주들과의 어떤 야합. 예. 그렇죠. 그럼 그 과정 선주협회. 예. 예. 아니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발적으로 우리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한 거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그러면 저 국민의 짐이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 저런 식으로 발목잡기를 하면서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했던 이유가 정상회담 때문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회담에 어떤 부분이 부담이 되어서 지금 청와대에서는 능력 있는 그 후보자를 꺾어낼 수밖에 없었던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예. 대북사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것이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윤곽들이 지금 조금 조금씩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번에 큰 희소식이 들려오고 네, 들려왔는데 예. 이런 소식이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리가 돼서 만약에 되면 예. 트럼프 행정부보다 바이든 행정부의 또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거기가 원래 민주당 행정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뭐 이제 뭐 다른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트럼프 정책을 얘기하면 안 된다. 민주당 정부에. 과거 클린턴 행정부 때 올바이트 국무장관이 예. 평양을 방문했던 그걸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예, 민주당 정부가 오히려 대북 정책에서 굉장히 유화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예. 예. 그리고 경제 정책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랑 트러블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 거기는 그쪽 그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 일자리를 지키는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예. 오히려 대북 정책은 굉장히 우리랑 호흡이 잘 맞는 정부예요, 원래.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근데 그 어떤 트럼프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혹시 예. 이게 약간 왜곡되고 비틀릴까봐 예. 그 부분을 아마 문재인 정부가 가장 많이 신경을 썼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 하나하나 차곡차곡 드러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과거 우리가 제대로 이 대북 어떤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가 이게 뭔가 싱크로율이 안 맞는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요. DJ 때 뭐 예를 들면 부시랑 부시. 한다거나 예. 이렇게 약간 정부가 예. 우리가 가장 이렇게 대북 정책 호흡 맞추기 좋은 거는 여기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고 미국도 민주당 정부가 왔을 텐데 항상 우리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그쪽은 또 공화당이 가고 그렇죠. 또 저쪽에 공화당이 가면 또 이쪽은 민주당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이렇게 미스매치 문제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게 많거든요. 예. 예를 들면 오바마 행정부 때 뭐 전략적 인내를 비판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냐하면 오바마 행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동맹을 존중 동맹 존중주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정부가 나서서 우리 북한 북한이랑 얘기 안 할 거야. 저기는 저기 그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거고 우리는 저쪽이랑 상대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래.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은 네. 워낙 그거 좋아하니까 네. 우리 남북한이 대립하는 구조 속에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항상 하고 있잖아요. 일본을 대변하는 정부였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저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는 어 양쪽 동맹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맹들 전부가 북한과의 교류를 반대하네. 아 그러면 우리는 전략적으로 참아보겠다. 핵 위험이라는 아주 중대한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인내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전략적 인내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괜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극하진 않겠다 적어도. 예. 저 뭐 이게 핵을 근데 그 다음에 들어선 트럼프 행정부 어땠습니까? 자극했죠. 엄청나게 자극했어요. 예. 엄청나게 자극하다가 정말 그 둘 사이에 예. 묘한 교감 관계 때문에 빅딜이 이뤄졌을 뿐이지. 정말 재선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트럼프가 그 전에 네. 재선 따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재선을 생각하면서 네. 갑자기 네. 이벤트가 필요했던 거죠. 아 그리고 또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성향상 어떻게 보면 약간 독재 권력들하고에 대한 존중이 있어요. 독재 권력을 존중해요. 예,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저기 그 저 러시아에 네. 푸틴하고 네, 푸틴하고도 굉장히 친합니다. 아. 그리고 이 중동 국가들에서도 뭐 이제 독재자들한테 넘버원 막 이러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하고 싶었겠죠. 자기가 독재를 하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선배들인 거죠. 그렇죠. 네, 멋있잖아요. 어. 자기가 오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먼저 하고 있는 분들이 네, 그러니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 나이스가 아닌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약간 이게 그 고위 최고위층에서의 어떤 빅들 때문에 그나마 약간 좋아졌던 관계가 있었던 거고 그 과정을 그래도 놓치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잘 뚫어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찌 됐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잖아요. 네. 왜 어쩔 수 없이 공화당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을 악마화해야 이득이 되는 예. 정부예요. 그렇죠. 예, 군산복합 정부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번에 다시 민주당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민주당 정부에서 과거 클린턴 올브라이트의 그 정책을 계속해서 환기시킨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봤고요. 예.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담을 지금 준비하려면. 예. 일단 내정이 안정돼야죠. 내정을 누군가 지금 코로나 19 중대 상황인데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중앙 대책본부가 예. 거기 그 의장을 맡고 있는 게 국무총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당연히 국무총리가 있어야죠. 있어야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당연히 방역은 질병청을 중심으로 하지만. 예. 그 각 부처에 유기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네.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의 접종 현황 같은 것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기재부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들을 고려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각종 금융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세제 지원책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시하지 않으면 그게 되겠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처들 조율하고 국정을 조정하는 역할이 중부총리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도 그나마 계시면 다행인데 그렇죠. 대통령이 나가야 되니까 굉장히 한미정상회담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슈로 지금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국무총리 자리를 비워둔다?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거든요. 일부러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이 딱 겨냥했던 두 사람이 있어요. 네. 그게 누구냐면 국무총리와 그리고 과기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두 사람이었잖아요. 네네. 실제로 총리는 내정을 책임져야 되고, 네, 네, 그렇습니다. 과기부 장관은 가서 협상 테이블에 제일 먼저 올라올 게 바이든이 다 선언했거든. 네. 반도체 문제 올리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건 과기부 장관이 총괄하고 있는데요. 더더군다나 임혜수 후보자가 제역예측 공학 전문가로서 예. 그쪽 분야의 전문가예요. 원래. 그러니까요. 원래. 예. 과기부 내에서, 그러니까 과학기술부, 과학기술 인재들은 되게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이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도 딱 그 부분에 굉장히 전문성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거든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국민의힘은 뭘 한 겁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방해한 거예요. 총리 인준 안 해주고. 네. 그리고 과기부 장관을 딱 찍어갖고 가장 그나마 그 능력자로서 반도체 협상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을 낙마시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네. 뭐, 그래서 그렇게 논문에 막 난리를 쳤던 거 아닙니까? 그 논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논문 자체는 뭐 의혹을 제기했지만 드러난 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저기 이른바 외유성 출장 그러니까 예. 뭐 가족들과 함께 예. 갔다는 거. 근데 저도 저희들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씩 변호사 대회를 하는데 예. 예를 들면 이제 제주도 같은 데서 해요. 예.
그러면 가족 동반을 권장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가족 동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예. 가족 동반이 되면 이제 엑스트라 차지, 그러니까 추가 비용이 얼마인지 또 다 명시를 해줘요. 맞아요. 그래서 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 거기서 왜냐하면 1박이 넘어가는 그런 학회 출장들은 대부분 이제 일과 가정의 병립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가지고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가족들이 왜냐하면 그분들이 학회에 참석하는 동안은 공적 활동이지만 예. 그 외에 과외 시간은 그분들의 어떤 사적 생활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족하고 그렇게 떨어져 지내라는 걸 강요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적극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저도 가급적이면 가고 싶은데 또 가족들하고 또 스케줄 맞추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갖고 비판하는 거라면 정말 절열한 거예요. 후진적인 비판이에요. 예. 후진적인 비판. 그런데 그렇게 임해숙 장관을 공격을 할 이유가 실제로는 따로 있었던 거예요. 네. 반도체 협상을 회방 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반도체 협상을 회방 놓으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 틀어지게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삼성 이재용 역할로 부각시킬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반도체 협상 잘 안 됐던 게 이재용이 감옥에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어? 국민의힘이 누굴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분석해서 보도하는 언론이 없어요 하나도. 그러네요. 그리고 좀 그게 만약에 있다 해도 포털에 등장하지가 않죠. 포털에 등장하죠. 네, 포털의 메인에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